지금의 김수미가 한마디 하시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해요. 이거 보고 하시는 거예요. 아, 오우야. 진짜 예쁘시다. 옛날에 이제 신임 때 탤런트. 수미야, 너는 누구를 만났어도 팔자가 그렇게 행복하진 않았을 거야. 뭐 음식 잘하고 손맛 좋다고 다 그런 거니. 그나마 정 씨라는 사람 만나서 잘 살아왔으니까 앞으로 남은 인생 사는 동안은 다 묻어두고 재밌게 살다가, 그리고 어느 시인이 그랬어. 어제는 과거, 내일은 미스테리, 오늘은 선물이라고 그랬거든. 오늘 선물 이렇게 잘 쓰면 돼. 이렇게 알고 잘 살아. 아, 너무 좋은. 좋은 말씀인데, 뭐 우리들이라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. 예. 선생님 죄송한데 이게 몇 살의 김수미예요? 이게 26? 결혼할 때쯤. 결혼 직전? 그때의 나이. 5, 6. 진짜 이마 100만불이다. 여기 제작진한테는 보니까 결혼 전 수미를 부르고 싶다. 업경에. 결혼 전. 결혼 잘 생각하라고 그때는 그렇게 말씀하셨다고. 뭐 우리 집에서 미팅할 때 그렇게 한 기억은 나지만 우리 남편이 요즘 집에만 있으니까 방송을 자주 봐요. 그럼 두 가지 버전으로 찍을게. 한 번 더 틀어줘. 아니 이것도 아니야. 이거 좋아요. 이게 좋아요. 내가 또 제작진하고 커뮤니케이션 하고 잠깐 미팅 때는 수미야 왜 그때 그 남자를 만났니 한다고 그랬거든. 근데 바꿨어. 그리고요 사실 좀 나이 들면 또 삐져요. 그러니까 삐져. 삐져. 그러니까는 이렇게 하세요. 예, 그래요. 또 오래 가더라고. 그래요. 맞죠요. 예. 인생사가 그렇게 호락호락 쉬워 쉽지 않아. 가정사든 일이든 자식 키우는 일이든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. 그러니까 한순간도 허투르면 안 돼. 이렇게까지 살아온 게 크게 불행하지도 않았고 그냥 그렇게 쉽게 만만치 않게는 살아오지 않았어. 그래도 후회는 없을 것 같아. 가끔 슬프고 그냥 다행이었다. 그래. 솔직히.